그 내 의사는 정확하게 밝혀야 오해가 없습니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아, 오늘 저기 굉장히 좀 화사하게 또 입으셨습니다. 아유, 아유. 예. 일로 오시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어, 패션 회사 약간 그 전무님. 예. 본부장님 약간 느낌이시죠? 아, 그래요? 아니, 두 분이 예. 좀 항상 양복이라 예, 예. 좀 칙칙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제가 나서 나서 올 수 있죠. 껴야 될 것 같아서. 어, 들어오시자마자 또 예. 아, 근데 정장 그 색이라는 게 네네. 사실 조금 약간 이제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넥타이라도 좀 바꿔 보면 어떨까? 넥타이요? 네, 예.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사실 제가 살짝 봤는데 그 패션계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실제로. 예, 뭐 패션 얘기를 하니까 예. 아, 제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예. 해서 예, 예.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네. 아, 근데 눈이 좀 빨가시. 아, 예, 제가 시간에 조금 이제 피로해서 예. 좀 실핏줄이 터져 가지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요. 예, 암운 상태입니다. 아, 예, 제가 바깥에서 잠깐 들었는데 스케줄이 많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피곤한 거는 그러니까 또 매번 또 저녁 약속 잡고 그다음에 막 또 지인들과 와인 한잔 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퀴즈 잘 되면 그걸 발판으로 성장하셔야지. 아까 잠깐 들으니까 뭐 유퀴즈를 할까 말까 생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대화 중에. 아니, 아니, 누가. 어우, 예.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구시, 네, 누구시죠? 네. 의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의사 겸 타투이스트 조명신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저 사실 그 섭외를 받았을 때 유퀴즈 엄청 애청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자기님이시네요 이 얘기를 또 얹으니까 네네. 우리 원장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자기님은 아니고 그냥 애청자입니다. 아, 오해했어요. 오해, 오해. 예, 애청... 어, 아니 왜 오해했어? 아니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 작가님이 여자분이신데 어. 저보고 자기님이라고 그래서 그건 저희 집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좀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애청자까지는 아니고 예. 저희 집사람이 애청자고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겨청자? 겨청자? 여, 예, 아. 옆에서 그냥 곁에서 보시는 예, 아. 그 정도였었죠. 어, 겨청자 괜찮은데요? 어, 처음이에요. 아니 이게 타투이스트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99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의사가 되신 지는 88년이시고 네네. 타투이스트는 99년이시니까 겸업한 지가 한 22년? 22년. 예, 22년. 예, 맞네요, 맞네요. 예. 타투이스트를 어떻게 의사와 이렇게 또 겸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신 제거를 제가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동안의 제거는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자. 맞아요, 맞아요. 뭐 하트에 뭐 화살표. 그러니까 지우면서도 그렇게 아유 뭐 이런 게 다 지워야지 문신은 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했는데 1999년일 거예요. 1999년에 한 40대 남자가 제거하려고 오셨는데 어? 여기 팔에 장미 문신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 이 문신은 지우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어디서 하셨냐고. 그랬더니 오산이라는 곳에서 김이라는 분 통해서 했대요.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네. 오산에 본 곳. 그 근처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갔어요. 아 진짜로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선생님이 하신 지금 타투를 본인이 너무 멋있어서 네. 제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그분, 배웠어요? 예, 그분한테 배웠죠. 아니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의료 행위면 의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죠. 하는 의사가 없다면 나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죠. 아 이게 쌍꺼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쌍꺼풀은 정형화돼 있는 게 있어요. 컴파스로 재서 하면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아 이건 그림을 그리는데
명암도 있고 또 구도도 있고 아. 또 몸에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가슴에 할 때, 어깨에 할 때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아. 그 초창기에 했던 타투 중에 정말 이분한테 너무 죄송했다 하는 타투. 아, 제가 호랑이를 했는데 네.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돈을 안 받았어요. 아.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미국에 가게 되죠. 아니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주로 손님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조폭분들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무섭잖아요. 네. 아 원장님, 아 쌍꺼풀에서 돈 많이 버시는데 왜 이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안 했으면 했어요 이 일을. 그런데 통증도 되게 잘 참아요. 아 동생들 앞에서 어 여보 아니다. 어, 그러니까 아픈데도 참으시는구나. 잘 참으세요. 참으면서도 뭔가 이분이 실제로 아, 되게 아파하시는 거가 느껴집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만지면 근육이 딸려요. 아니 이게 저 의사와 타투이스트를 겸직하시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성형수술로 상처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상처 보면 흰 줄이 싹 나죠. 맞아요. 여기 그리고 있어요. 여기. 네, 있잖아요. 아, 있어요. 있죠? 네. 이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양에 이거 있는 거 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십니까? 아, 지금 여기서 상담 받으세요. 아, 이 양이면서 제가 여기 지금 원장님 집무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겉에 있는 상처보다도 사실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빵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에 백반증이 있었어요. 그러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빵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맛보시겠습니까? 예, 맛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손님들이 혹시 그 손을 보고 어? 피부병 아니야? 하는 게 두려우셔서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아 오늘 빵 반응이 어떤지 체크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피부 색깔과 같은 살색 문신도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몇 번 해드리고 아 이제는 제가 홀에 나가서 손님들한테 아 이 빵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 맛 좀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좋다 라고 하실 때 제가 아주 보람을 느꼈죠. 이번 기회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남의 상처를 보면 제발 못 본 척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다정다감하잖아요. 그래서 꼭 맞아. 꼭 얘기를 해요. 아. 어, 너 왜 이렇게 됐니? 왜 뭐 좀 많이 다쳤어? 어. 아 또 그것도 그러고 또 이분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분들이 이분 한 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도 이거 좀 약간 다른 그 느낌이긴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어 맞아요. 맞아. 저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대로인데 아닌데 맞아요. 전부터 훨씬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맞아요. 몸에 대한 그 과도한 관심은 아, 맞아요. 상대에게는 진짜 상처 있는 분에게는 상처예요. 언제 TV를 보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 들었어요. 개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강영욱 선생님. 그분이 질문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Q&A 시간이 뭐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나가는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이걸 안아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아. 그 강아지는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 아.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주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나왔는데 있는데. 사람마다 가면서 아, 이쁘다, 이쁘다. 제가 이제 다리 짧은 개를 키우거든요. 닥스훈트요? 아니, 닥스훈트. 네. 근데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귀엽다, 다리 짧네. 다리 짧아서 다니느라고 힘들겠다. 그 아이가 문인데 이름이 문이에요. 근데 걔는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문이는 그렇게 태어나서. 네. 근데 왜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또 이게. 아니 이게 조금 그 타투를 많이 받으시는 직업군도 또 있습니까 혹시? 특히나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 아.
이를테면 뭐 군인 그리고 선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나를 조금 이렇게 보호받고. 맞습니다. 네. 네. 마치 부적처럼. 아. 아니 그 소방관 그 분들한테 무료로 타투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아, 그 계기가 된 건요. 미국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여자분이 문신을 여기다 이렇게 쫙 네. 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9.11 때 돌아가신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을 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의 히어로 아니냐고. 근데 히어로를 누가 기억하냐고.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언젠가 내가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에 있는 소방관 분들에게도 내 무언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 재작년 2019년서부터 이거를 하게 됐죠. 아. 아니 그 소방관 분들은 주로 어떤 타투를 이렇게 해주시나요? 화상이나 상처를 많이 입으셔요. 소방관 분들은. 아, 화재 현장에서 지금 네. 화재 진압을 하시니까. 그리고 상처나 뭐 이런 손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냥 상처 같은 데 가려드리고 그런 거. 얼마 전인데요. 이분은 사고 현장에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전신에 30%를 화상을 입으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영광의 상처다.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훈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뭐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 입장에서 그냥 상처인 거예요. 상처니까 가리고 싶다. 사람들은 남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상처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 내면에는 진짜 많은 기억과 그 상황 꽤 오래전에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5년, 6년 전에. 근데 그분은 그게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화상을 다 가릴까도 생각했는데 화상을 좀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의 옆모습이거든요, 이게. 소방관의 옆모습인데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화상이 사실은 햇살과도 같이 소방관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무 의미가 좋네요. 아니 그 원장님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매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네. 타투를 또 해주신다고요. 네네. 치매 노인 실종 방지 타투라고요. 아. 그냥 손목에 아드님이나 따님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분의 주민번호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걸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님한테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실종이 되셨는데 3일 만에 찾았다. 그런데 너무 남노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찾았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뭐 그냥 어디 전전전전 그런 건 물론 이제 뭐 목걸이도 해주시고 가족분들이 하시긴 하시지만 목걸이야 뭐 이탈될 수 있잖아요. 네. 버릴 수도 있고 뭐 팔찌도 그렇고 치매 노인이 떠돌고 가면 우리 사회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노력이나 제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사회적으로 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드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 원장님 그 가족분들이나 혹시 이렇게 지인분들도 타투를 하시나요? 그럼요. 저희 집사람도. 아내분께서도요? 네, 제 이름 이니셜하고 우리 집사람 이니셜하고 발꿈치에다가 해줬죠. 근데 언제 싸우고 난 다음에 지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지우셨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워줬어요. 아 진짜요? 네. 혹시 타투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뭐 가족들 이름 원장님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와이프한테 잘 하세요? 어, 잘 하시죠 그래도. 네.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가슴에다가 부인 생년월일하고 결혼하는 잘 못 하시는 분들 내 가슴에 네가 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아내, 여기에는 나를 해서 이렇게 뽀뽀를. 그것도 아이디어가 돼 있네요. 이렇게 멀어졌다가 뽀뽀를. 뽀뽀하고. 예.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엄마 나 이렇게 타투 하나 하면 어때요? 했더니 막 아 절대 뭐 안 된다. 엄마 얼굴 새기면 어떨까? 했더니 그래? 내 얼굴? 어머니가 내 얼굴? 내 얼굴 왜? 아니면 그런 거 어때요? 이제 각 방송사를 여기다 쭉 새기는. 아 여기다가 내가 출연했던 KBS, MBC, 아, SBS, 아, TVN부터 시작해갖고 쭉 예, 예. 예. 낚시 TV까지 FTV. 예. 예. 아니면 형, 야, 아니면 수상네요. 제가 봤을 때 수상네요 딱 쓰면 좋겠어요. 형은 그래도 딱 등에다가 아, 연예대상 수상네요. 수상네요. 아 이렇게. 야, 그거 괜찮네. 오, 혹시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미와 의미예요. 저는 성형수술을 지금까지 뭐 쌍꺼풀을 한 3만 건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쌍꺼풀을 해줬는데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놀라셨어요 지금 갑자기 놀라셔서. 어, 갑자기 아, 요즘 뭐 많이들 뭐 쌍꺼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뭐. 네. 지금 갑자기 다들 사모님의 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머, 자연스럽다. 온통 지금 사모님의 눈을. 예. 근데 타투는 제가 타투 시술해 준 분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 기억나요. 이게 언제 이렇게 저기 돌 때요? 어려서 이제 화상을 머리에 있다 보시니까 모발이 이제 안 났잖아요. 그래서 자리들은 오늘 다 가리게 돼요. Now that they're gonna like you were the words that I needed to say When you hurt under the surface Like troubled water running cold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신체 부위인 이것의 색상으로 신분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왕족들은 이것에 진한 적색을 칠했으며 신분이 낮을수록 색이 점점 옅어졌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이것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여 우리 몸의 작은 거울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이것만 보고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여 우리 몸의 작은 거울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술. 입술. 정답은요? 손톱입니다. 아, 이게 큰 캡슐과 작은 캡슐이 있는데 네. 네. 원하시는 걸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셉이 한번 봐주세요. 뭐예요? 와, 이제 필요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이야! 어, 진짜로 가져오시겠다. 아유,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